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아, 요즘 비가 계속 억수로 내리고 있는데요. 아, 요즘 능이가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로 잘 성장을 했는지 노화를 내렸는지 한번 천천히 오늘도 버섯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등 산행에서 첫 능이 발견했습니다. 저번처럼 머리통만 한 사이즈는 아닌데요. 요거 비를 맞아서 요거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요렇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능이를 맨손으로 따면은 물집 잡히고 조글로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능이버섯 비 올 때 따면은 이렇게 준독성이 있어 갖고 요거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지문도 없어지고 염증도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라텍스 장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따는 게 좋습니다. 장갑을 안 갖고 와서 그렇게 따는데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은 특히 주의해서 따셔야 된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능이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이거 비를 맞아서 이거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녹아내려서 이거 채취해서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거 신문지에다 싸서 이렇게 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능이 오늘 게시했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능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능이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는 너무 작아서 요거는 놔두고 요거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비를 맞았는데요. 요만치 합니다. 비를 맞아갖고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한참 돌아다니다가 능이버섯 큰 능이를 그렇게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조리대밭에서 이렇게 능이 세 덩어리를 큰 거 발견했습니다. 야, 이렇게 상당히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와, 멋집니다. 이렇게 조리대밭에서는 수분 유지가 돼서 만약에 성장을 잘 하게 되면 상당한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대물 능이버섯 조리대밭에서 채취 한번 해놨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와, 엄청납니다. 요거 한 덩어리. 요거. 자, 두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 이렇게 깔끔합니다. 아주. 어우, 멋집니다. 이거. 야, 그래도 오늘 온전한 능이버섯 세 개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또 이동하면서 또 능이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능이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직 성장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도 능이버섯이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능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아서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요거는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요거 비가 조금 그쳐주면은 조금 지금 올라오는 이런 능이들이 폭풍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 또 어린 능이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다섯 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작은 능이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를 맞아서 약간 탄화 현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녹아내릴지 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이가 지금 올라오는 능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작아서 이거는 채취 못하고요.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줄능이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는 채취를 못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하나, 두 개 이렇게 쪼르륵
졸려서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채취 가능해서 요거는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비를 맞아서 이렇게 돌기가 여름냉이처럼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3개 채취한 거 갖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능이 자생지에서는 이렇게 작은 능이들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다발능이들은 성객이 우선 채취를 해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이만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채취할 사이즈가 아니라서 다른 포인트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형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비 맞은 작은 다발능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 비를 맞아갖고 이거 하나만 뭐 채취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를 맞아서 이렇습니다 지금.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 바위 주변에 또 능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성장을 했는데 비를 맞았습니다. 요거 한번 채취하겠습니다. 요거. 아유. 자, 지금 비를 맞아서 이제 썩어 갈 텐데요. 요것도 하나 채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성장이 지금 할 때 비가 와갖고 이렇게 또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저 옆에도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녹아 내릴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바위 위에도 지금 능이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위 틈에도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채취부터 이렇습니다. 지금 채취 안 하면은 요거는 다 녹아내려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야, 한참 이동 중에 또 능이 두 개 발견했습니다. 이거 여름능이처럼 이렇게 돌기가 비에 맞아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두 덩어리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또 바위 아래에도 이렇게 삐죽고 올라오고 있고. 여기 바위 틈으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야, 비를 어제 너무 많이 맞아갖고 이렇게 돌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멋집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뒷면 이렇게 녹여나가 돼서 이거 다 성장을 한 겁니다. 성체. 자, 대물 능이버섯 두 개, 요것도 채취 한번 하겠습니다. 두 덩어리,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멋집니다. 비가 와서 비 좀 맞아서 그런데 여기 산대 괜찮습니다. 이거, 멋집니다. 저 위에 것도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만치 합니다.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생을 했습니다. 자, 산행 중에 식용버섯이, 노루궁뎅이버섯이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노루궁뎅이 버섯도 벌써 이렇게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자, 화산길에 대물능이 두 개 발견했습니다. 아, 지금 녹윤화가 되고 그랬는데요. 이거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능입니다. 대물능. 와, 이렇게 큰 대물능이. 와, 그리고 백숙 해 먹어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벌써 이제 밤 젖었는데요. 그래도 벌써 조금 만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